행동하는 진로 여행가. 네, 안녕하세요. 직진하는 마이더스 손입니다. 지난 영상에는 산업대학교에서의 선취업 후학습제도를 알아봤고요. 이번 영상에는 특성화고 시절 창업 동아리 활동을 계기로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신우웅 군의 멋진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오늘도 퀴즈를 맞추신 분께 기프트콘을 쏘겠습니다. 끝까지 내용을 보시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요. 정답을 선착순으로 댓글로 달아주신 분 세 분 중에서 한 분을 추첨하여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웅군은 현재 4개 국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중학교 때 중국에서 전학을 왔다고 합니다. 처음엔 한국어를 잘 몰라서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없었으니 당연히 성적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가까스로 의료부에 턱걸이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우웅군은 한국어가 서툴러 거의 뒤에서 1, 2등을 다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학은 잘했다고 해요. 한국어가 적었기 때문이겠죠. 2학년 때 창업동아리 활동을 시작했고요. 컴퓨터를 잘 다루기에 컴퓨터를 조립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학생이지만 사업자 등록을 내서 학생 CEO가 되었답니다. 낮에는 공부를, 밤에는 고급 사양의 컴퓨터를 개인 맞춤식으로 조립하여 10개월 만에 무려 1,000만 원의 순수익을 벌게 됩니다. 그 1,000만 원을 어떻게 했냐고요? 그동안 자신을 위해서 고생하신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시고 일본 효도여행을 보내드리고 남는 돈은 일본 어학연수 때 보탰다고 합니다. 효자가 따로 없네요. 그리고 창업동아리 대표자격으로 저와 함께 일본에서 개최되는 프리마켓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어는 잘 못했지만 창업동아리 활동과 학생 CEO의 경험을 살려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죠. 행사에서 번 수익금은 많지는 않았지만 당시 쓰나미로 고통받고 있었던 일본 학교에 기부도 하고요. 그 학생들과 헤어질 때는 눈물의 이별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일본 대학교를 탐방을 해서 일본 유학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학교에서 해외 취업을 추진하던 중에 우음이가 일본 취업을 희망을 하였고 또 가서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을 하였는데요. 안타깝게 불발되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달리 우음이는 나이가 어린 만 17세가 안 돼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사리 취업할 일본 물류회사를 노크하고 결국은 승낙까지 얻었는데 말입니다. 하는 수 없이 취업은 못했지만 우음이는 혈혈단신으로 일본에서 어학연수를 1년간 하게 되었고요. 결국은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게 되었답니다. 언어에 천부적인 능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에서 돌아온 우음이는 영국의 어학연수를 또 떠나게 됩니다. 이제 남은 영어를 정복하기 위해서라나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벌써부터 저는 우음이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나갑니다. 우음군은 고교 시절에 창업해서 번 1,000만 원을 주로 어디다 사용했나요? 정답을 댓글로 달아주신 세 분 중에서 한 분을 추첨하여 기프트콘을 쏘겠습니다. 네, 저와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유튜브에서 댓글로 만나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행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직진하는 마이더스 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